자, 가끔 보면요. 이런 거를 저에게 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걸다 아신다면서요. 하나님은 모든 생사와 복을 주장하신다면서요. 그런데 왜 기도하죠? 어차피 하나님 다 아시는데, 하나님의 뜻과 방향성대로 이끌어 가시는데, 그러면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그러면 왜 자유의지를 주신 건가요? 어차피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다 되고 하나님이 원한 대로 다될 거고 하나님이 행로와 방향을 다 설정했다면 그러면 뭐뭐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굉장히 착각하는 거 하나가 뭐냐면요. 첫 번째가 이겁니다. 바로 뭐냐면 기도가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봐야 되는데요. 정확하게요. 성경은 기도를 여러 가지로 얘기하고 있지만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은 어떤 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있잖아요. 어차피 아빠 마음대로 다할 거잖아요. 아버지가 저를 어떻게 기르고 어떻게 키우고 엄마 아빠가 나에게 어떠한 밥을 먹일 것이며 나를 어떻게 기를지 양육할지에 대한 플랜과 계획이 다 있는데 굳이 제 계획과 제가 하고 싶은 것을 엄마 아빠에게 이야기해야 되나요? 라고 말하는 자녀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혹시 어떻게 이야기할 겁니까? 예, 아예 똑같다고는 할수 없지만은요, 굉장히 유사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이 계획과 방향과 그의 섭리가 다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인데 우리가 어차피 당신 계획 다 있는데 내가 굳이 뭐라고 말할 필요가 있나요?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우리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면요, 우리가 옳게 말하든 틀리게 말하든 간에 우리하고 뭐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냐면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너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 내가 하라는 대로 그냥 다 하기만 하면 돼. 지금부터 아무 말도 안 하고 어차피 네가 무슨 생각을 하든 내가 원하는 대로 넌다 이끌어갈 거니까 넌 가만히 내가 시키는 것만 하고 그냥 그대로 있기만 하면 너에게 벌어질 일이 다 일어날 거야. 그러니까 어떠한 얘기도 나한테 할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부모가 과연 있을까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될것 같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하고요.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대화를 통해서 우리 부모님은요. 우리하고 원하시는 게 있거든요. 어떤 걸 원하시냐.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바로 뭐냐면요. 우리하고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세요. 어떤 거요? 관계 맺기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목적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 맺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내일 왔을 때 여기 금덩어리가 떨어지게 해주세요. 그러면요, 하나님께 구하지 말고 다른 데 구하세요. 예, 다른 종교적인 행위로 할수 있는 것들이 많다는 거죠. 예, 뭐 정한수를 떠놓고 빌거나 다른 여러 가지 할게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냐? 기도를 통해 우리하고요,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더 친밀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계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목적이 뭐냐면 들어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할수 있어요. 애가 와서 얘기하잖아요. 아빠 초콜릿 주세요. 근데 만약 안 되라고 했어. 그럼 사랑하지 않는 겁니까? 관계가 멀어지는 겁니까? 안 되란을 통해서 더 사랑하고 싶은 거죠. 왜? 너한테 난더 좋은 거 주고 싶어. 지금 아니면 지금은 기다려. 아니면은 그거는 먹지 마라는 걸 통해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관계를 더 맺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목적은 어떤 거냐면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관계 맺기, 다시 말하면 무엇을 형성하는 겁니까? 친밀감을 갖다가 형성하는 것이 기도의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요.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요.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하고 계신데, 그런데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다할 건데 왜 기도해야 됩니까? 라는 건 하나님을 그냥 일반적인 세상 종교인 주술적인 신으로 전락시키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는 그분의 자녀되고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할수 있는 겁니까? 그분께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대화하고 얘기하는 거. 그분이 좋아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기도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다 아시는데 왜 기도해야 됩니까? 두 번째 얘기를 여러분께 한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이건데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어 어떤 거냐면 관철시키기 위해서예요. 자, 무슨 말이냐? 제 말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이런 분이에요. 자,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요. 아버지가 원하는 올바른 방향으로 잘 자라주길 바래요. 원하는 계획한 방향으로 잘 커주길 바래요. 그리고 이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자녀에 대한 마음대로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대로 말해주길 원해요. 다시 말하면요, 이 상황에서는요, 어떤 걸 원하는 거냐면 부모님이 원하는 건요, 지금 이걸 하고 싶더라도
내가 지금 가가지고 이런 행위를 하고 싶더라도 내가 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걸 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는 걸 자녀 입으로 직접 듣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 하나님도 어떤 분이시냐면요. 바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관철시켜 나가는 분이에요. 때로는요. 어떻게 하기로 하냐면 계획을 바꾸시기도 합니다. 그분의 큰 그림 안에서요. 그림 안에서 그분의 계획을요. 최종 골은 있어요. 그러나 경로와 방향을 바꾸기래요. 가나안 땅 갑니다. 며칠 만에 가게 하려고 했습니까? 한 달 만에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멈추시는 거예요. 40년을 걸렸어요. 근데 갑니다. 그럼 왜 바꾼 겁니까? 오히려 우리에게 더 좋은 거 주려고. 어떤 거? 겸손한 마음을 주려고. 이는 우리를 낮추시다. 우리를 겸손하게 하소. 하나님을 더 높게 하기 위해서라고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어떤 거냐면 우리는요. 어떻게 기도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시원하게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마음에 흡족해 하시면서 우리를 정말 그 좋은 길로 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 계획과 하나님이 원하는 계획에 나의 생각과 방향이 일치되어 기도가 나왔을 때 그 기도가 힘을 뻗고 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걸 얘기한 거예요. 계속이요. 자, 그래서요. 성경은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함께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서로 죄를 고백하며 경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해 주십시오. 의로운 사람이 기도할 때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기서 의로운 사람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합하여서 관철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떤 겁니까? 큰 역사가 일어난대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구했더니 3년 반 동안 그 땅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땅에 비가 오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누가 원했던 겁니까? 하나님이요. 그거대로 기도하는 거. 엘리야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성취한 것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죠. 그런 다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관철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본인이 가지고 계신 섭리와 그 뜻을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관철시키고 그렇게 나가길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8절 이렇게 나옵니다. 그 후 엘리야가 다시 기도하자 하늘에서 비가 쏟아졌고 땅에서 다시 곡식이 자랐습니다. 어떻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그게 누가 원하셨던 겁니까? 하나님이요. 그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되신지 아십니까? 바알이 신이 아니라 아세라가 신이 아니라 진짜 신은 누구다? 야훼 하나님이다. 라는 거를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자, 우리가 기도를 왜 해야 되냐고 물어봅니다. 그랬을 때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겁니까? 우리는 기도를 하는 목적이요. 하나님의 뜻을 모하기 위해서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합했을 때 그럼 우리가 기도 안 해도 또 누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그 일 행하는데요. 다른 사람이 그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의 뜻을 관철해서 또 합니다. 그가 기도 안 하면 또 다른 사람이 그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의 뜻을 관철해서 또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역사를 운행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을 흡족해 생각하시는 거죠. 엘리야를 흡족하게. 누가 그걸 성경으로 들어갑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개역개정으로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를 의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바로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요. 세 번째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아신데 왜 기도하냐? 이유가 있습니다. 이 기도하게 되면요.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아는 하나님을요. 하나님을 바로 더 잘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기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런 걸 싫어하시는구나.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관철시키시고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기질과 성향과 이러한 어떠한 성품을 갖고 계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을 더 아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걸 기도할 때 기다리라고 하시는구나. 이런 걸 관철시키시는구나. 이럴 때 멈추게 하시는구나. 이거를 놓으라고 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누구를 알아가는 겁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이미 모든 것들이 정해져 있고 하나님 다 아신다고 하는데 왜 기도합니까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뭐 하게 되는 겁니까?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내용들을 여러분과 함께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십니다. 근데 우리는 굳이 기도를 왜 해야 됩니까? 그건 기도의 목적이 잘못된 겁니다. 왜? 우리가 주세요라고 기도하는데 어차피 안 주실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건 그냥 주술적인 신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친밀해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니까. 아버지는 자녀가 다가와갖고 안 주더라도 아빠 이거 해주면 안 돼요? 너무 좋거든요. 안 줘도 그 말하면 좋아요. 이거 해주면 안 돼요? 예, 그걸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요?
기도를 통해서 관계 맺는 거죠. 그리고요, 그 기도하는 사람은 뭐 할 수 있냐? 아,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구나.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된다는 겁니다. 아, 이럴 때 멈추게 하시는 분이구나. 이럴 때 정지시키는 분이구나. 이럴 때 행하시는 분이구나. 그래서요, 하나님을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돼갖고 더 잘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는 것보다 기쁨이 뭐가 있냐는 거죠. 그분을 알게 될 때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실망하거나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삶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 목적은요, 그 하나님의 뜻을 관철시키시. 어떤 사람은 기도만 하면 왜 들어줍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관철시키는 거니까. 가지고 계신 뜻을. 그래서 기도하는 것마다 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군 왜 하는 것마다 안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요. 그리고 그 기도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하고 친밀해지려는 것도 아니고, 전혀.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더 알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요, 한번 기도 한번 해보자, 어디 한번 들어주나 보자, 이거는요 친밀해지는 것도 더 알려고 하는 것도 뜻을 관철하려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요 왜 기도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기도의 목적이, 그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과의 친밀감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는 것임을 소망합니다. 그분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임을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의 기도가 능력이 있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로는 기도를 오해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오해하여 모든 것들을 다 하실 수 있는데, 이미 전능의 주, 만유의 주이신데 내가 기도 안 해도 어차피 그분의 방향과 섭리대로 다 이끌어갈 수 있는데 내가 기도를 왜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나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가시고 섭리대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극히 낮아지셔서 우리에게 관계 맺자고 하시며 우리와의 친밀감을 위해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연결됨을 원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우리의 만유의 주이신 전능자이신 하나님이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잘 알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또한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그렇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더 이상 세상적인 기도가 아니라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하여, 무언가를 이루기 위하여 주설적인 목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맺기 위하여,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하여 하나님 계시고 계신 그 목적을 관철시킨 것이 우리의 기도의 목적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이 영상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